차에 탔습니다, 그죠? 네네네. 아, 오늘 생각보다 미세먼지도 많고 좀 춥네요, 그죠? 네, 날씨가 오늘은 좀 쌀쌀합니다. 네, 저의 어떤 부름을 받으시고 이렇게 와주신 거 진짜 따뜻한 공간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네네. 저희 이제 이게 그 협찬을 좀 커피를 받았습니다, 그죠? 네. 자, 커피. 이 커피, 어, 그, 어, 브랜드, 어, 잘 보이시네요? 네. 어. 브랜드를 또 보여줘요. 네, 그렇죠. 아, 브랜드. 네. 어. 이 커피를 지금 받았고요. 일반 그 테이크아웃 커피는 아니지만 이 잔을 한번 여기 넣어볼게요. 제 거 여기 넣을게요. 남사장님 거 여기 한번 넣어보시겠습니까? 네. 어. 잘 들어가나요? 네, 요 정도면. 그죠? 뭐... 어, 사실 이게 일반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컵 두 개 정도 들어가야죠. 조수석과 운전석이 필요하니까, 그죠? 어, 괜찮은 거.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예. 하다 보니까. 예. 여기서 추가 말씀드리자면. 예. 항상 두 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항상 아, 근데 남자님도 운동 좋아하시니까 네, 스포츠 음료 뭐 이런 예, 예. 게 또 추가로 막 물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예, 예, 예. 지금 보통 운전석 쪽에 아. 문 쪽에 붙어 있거나 그렇죠, 맞아요 네. 이 정도면 컵 공간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어, 오른쪽에 텀블러도 하나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네. 우리 남자님도 좀 차 지금 커다랗고 좀 좋은 거 타고 계시잖아요 네, 뭐 그렇게 예. 좋지는 않습니다 예, 네, 어떤 거 타시더라? 베라크루즈를 베라크루즈 맞아 좋죠 어. LUV죠 LUV, 네. 그죠 네. 어. 럭셔리 SUV, 그죠 네, 그렇군요 네, 어, 저도 사실 큰 차를 좋아해서 좀 네, 네. 항상 아쉬움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정도면 괜찮죠? 네, 지금 예. 뭐 전체적인 공간이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녀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녀분을 이렇게 태우고 가족들 또 부모님도 네. 모시고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이 정도면은 괜찮은, 그죠? 네, 예, 예, 그렇군요. 예.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고 기타 이런 뭐 실내 이런 느낌도 상당히 깔끔하고 그죠?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저희가 한번 운행을 한번 하면서 이 승차 질감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안전벨트 하고 출발해 볼까요? 네. 예. 안전벨트, 안전의 대명사 안전벨트 이 2점식이라고 그래요? 3점식이라고 그러나요? 3점식 예, 이게 최초로 이 볼보에서 했다고 합니다 아, 예. 아 그런 또 정도 어, 뭐 싹 땡겨주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이 정도 훌륭하네요 그죠? 또 이런 곳에 스웨덴 예. 그렇죠 스웨덴 또 이런 거 하나하나에 또 사람들은 네. 또 감동을 하죠 어. 자. 아 거기 있는데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 예. HUD가 또 이렇게 앞에 장착돼 아 HUD, HUD 그걸 또 카메라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이 어, 화질이 어떻습니까? 네, 그 HUD는 뭐 화질이라는 게 딱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BMW나 뭐나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그리고 또 계기판이 전자라 전자 어. 계기판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계기판. 보시면 어, 예. 네 전자식으로 돼 있어서 내비도 같이 속도 이런 걸 다 같이 어. 여기서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시야가 그쪽 안에서 다 머물러 있게끔 안전을 생각해서 잘 한 것 같죠? 네, 버튼을 보시면 예. 뭐 많이 없잖아요. 예. 요즘은 이렇게 전자식으로 여기 뿐이 아니라 여기 센터페시아도 예. 보시면 예. 이 안에 다 집중시켜놔서 그렇군요. 이거 여성 운전자분들도 잘 하실까요? 잘 이해되실라나요? 이 인터페이스에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오히려 단순해서 더 예. 잘 하시지 않을까요? 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봐. 썬루프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은 네. 이건 파노라마 썬루프라고 하기엔 예, 좀 예. 작고 예. 일반적인 썬루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남사님 한번 직접 운전하시면서 느낌을 한번 출발하기 전에 지금 핸들 높이 조절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네. 저도 이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자동으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볼보는 모든 네, 브랜드가 틸딩 수동으로 틸딩 기능이 없네요. 예, 예 틸딩 기능이 손으로 손으로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어. 그 이유가 그게 이제 모더나 어떤 기계들이 달리면은 사람이 충돌할 때 핸들에 부딪히잖아요. 그런 거를 어떤 기계적인 게 있으면은 좀 더 부상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수동으로만 이렇게 고집을 해서 볼보에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출발 한번 해보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예, 예. 자, 저희 출발했습니다. 승차감. 글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제 큰 길로 나가서. 예. 차 조심하시고 어. 운전 경력이 몇 년 되실까요? 경력은 97년도 면허라고 보시면 97년도 면허 오래 되셨네요 예. 예. 바로 따서 예. 예. 자 외곽으로 해서 한번 살짝 한번 돌아볼게요 현재 속도는 한 안전 속도죠 어, 6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웬만한 그 주행 안전 보조 장치는 다 달려 있어요 그 차선 유지 그 거리 장치랑 그 백미러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차랑 어떤 거리상에 있을 때 그런 걸 알려주는
맹물론 이탈 기능. 차선 이탈 기능. 아, 이탈 기능. 그런 거 있잖아. 맞춰주세요. 예.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빨간불 계속 들어오네요. 그죠? 네네. 이거는 예. 이제 이런 예. 단지 센서 보여주는 거죠? 예. 요즘 트렌드죠. 우리 남사장님 자율 주행 기능 한번 사용해 보셨나요? 아니요. 믿을 수가 없어서. 아, 아직은, 네. 제가. 그럼 다른 차량에서 또 사용을 해 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그것도 아직. 아, 그것도 네. 한 번도 안 해보셨군요. 그게 이제 순탄하고 직선이 많은 길에서 한 번. 지금 무슨 소리였죠? 아, 앞에 예. 경고, 카메라. 카메라? 경보음입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가속을 살짝 해봤는데 예. 잘 치고 나가네요. 잘 치고 나갑니까? 네. 이 정도는 어떤 비슷한 차량이 있다면, 비교를 할 대상이 있다면 어떤 거가 좀 있을까요? 그것보다 먼저 예예. RPM이 2.0 cc에 비해 예예. 치고 나가는 힘이 좋고 기어비가 좋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기어비? 이거는 제가 엔진 쪽, 기어 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예. 느낌으로만 이제 표현을 하자면 2.0 치고는 훌륭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예, 그 드라이빙 모드로 이제 되는 네. 거죠. 예, 뭐 스포츠나 뭐 노멀 상태로 네. 여기 나오네요. 네. 에코 고성. 상당히 이게 센트페시아가 시원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죠? 네. 많은 뭐 리뷰 방송에도 언급하듯이 그 삼성의 SM6가 뭐 비슷하다고만 하잖아요, 그죠? 그렇네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틀리긴 틀려요, 느낌 자체는. 그 기능적인거나 어떤 전체적인 디자인 성향으로 봤을 때는. 맥락은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점 분명히 있네요.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트렌드? 네. 전체적인 차량 회사들이 가속을 한번 해볼까요? 예, 여기서부터 예, 안전 속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른 아침 시간이고요. 제로백이 뭐 예. 9초대일 것 같습니다. 9초대면 훌륭하지 않나요? 아, 그럼요. 이거 가정용 세단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잠시 저쪽 신호 걸리면 브레이킹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협찬 받았으니까 좀 얌전하게 또 해야죠, 그죠? 아, 협찬이 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지금 살짝 발이 시려운데 이거를 어떻게 아, 해야 될지 이게 그렇구나. 약간 온도가 네. 20도로 되어 있는데 네. 이런 제가... 부분은 좀 습득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운전 중에는 사실 이게 너무 힘들죠. 그러네요. 제가 25도로 올렸고요. 터치기 때문에 예. 쉽진 않아요. 그렇죠. 네. 지금 계속 그 카메라에 대한 어떤 거를 경고를 해주는 것 같죠? 경고음이 예예. 국내 내비에서 듣던 경고음이 아니라 전 개인적으로 이 소리가 났네요. 국내 내비사 너무 시끄러워서 그렇죠. 뭐 띵동 띵동 예, 끄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카메라를 찍히시는데 예예. 오히려 이 경고음이 더 깔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네네. 예. 주행 질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한 저희가 그 1시간 운행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 간단하게 중간 평가를 하신다면은 골보 하면 안전이죠. 예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못 느끼시는 분들이 예예. 이 속도가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앞에 차가 갑자기 껴들었는데 네네. 혼자서 속도를 줄인 건가요? 아, 그건 제가 줄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니,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세이프트 기능이 있어서 세이프트는 거의 충돌 거의 직전에 얘들이 줄이는 거죠. 브레이크 한번 놔볼까요? 예. 내가 잡나? 안 되죠. 이렇게 거의 다 와서 이 경고음과 함께 잡히네요. 그렇죠. 예, 찌릿찌릿 소리가 나면서. 근데 안 보이는 기능들이 속도가 예, 예, 속도 있어요. 감음형 핸들 예. 이런 기능들이 상당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고속 중인데 이제 핸들이 막 움직이는 예, 예. 그걸 잡아주는 그런 기능들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예. 네. 네. 그 차를 타보면 평가는 입장이라. 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타는 느낌은 뭐냐면 하체 승부대가 어딘지 국내 차건 외제 차건 똑같습니다. 예. 그 오래된 예. 차들의 특징이 그 철과 철을 마주칠 때 잡아주는 그 예. 고무 볼 승차감을 위해서 만든 그 부싱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 네, 고무 부싱이라고 부싱, 하는데 예. 그게 그 일반 입장에서 잘 몰라요. 사실 그 부싱 자체가 얼만큼 뭐 타고 갈아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소리만 난다고 생각들을 대부분 느낌은 하시거든요. 아실 거예요. 예. 뭔가 볼트가 풀려 있는 느낌 그 느낌 아,
볼트가 풀려있는 느낌? 네, 조여주지 못한 차가 뭔가 예, 예. 헐렁하다는 느낌, 그 느낌이 바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것만 일단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만약 그런 느낌이 든다면? 바퀴 쪽에 관련된 부식류. 부식류.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그런 종류는. 그러면 소비자 입장, 특히 여성 운전자 입장에서 뭐 부식 이런 거 하나도 모르니까. 네. 그냥 정비소 들어가면 뭐 바가지 막 이런 걸 쓸 수가 있잖아요. 네, 위험합니다. 예. 네. 그럴 때는. 모르는 카센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될까요? 여성 운전자 같은 경우 특히. 이 여성분 시청자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말씀드리면 제가 예. 택시를 타고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택시 기사분이 제 차에 나는 지금 이건 뭘까요? 라고 예. 저한테 예. 질문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는 그 차종이 YF 소나타였는데 YF 소나타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그 차는 예. 노하다이라고 하죠. 노하다이. 네. 노하다이. 예. 참 용어들 많습니다. 네네. 힘들어요. 차 바퀴를 잡아주는 예. 그 부식류를 가세요. 예. 네. 무조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정보를 알고 들어가신 거군요. 네, 스테빌라이저 부식. 그렇군요. 그럼 정보를 알고 그 정보명 정확히 부품명을 알고 들어가면 그래도 훨씬 뭐 속된 말로 바가지 씌우거나 뭐 그런 거 당할 일은 없겠네요. 그죠? 아무래도 네. 그렇군요. 기능적인 부분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요, 이 터치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요, 30분만 맞아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편하네요. 네. 한글로 돼 있고.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솔직히 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선생님도? 여유가 되신다면. 여유 있으시지만. 아, 그것보다도 네, 네. 저는 항상 차라는 건 네, 금액 대비. 금액 대비 가성비. 네, 그렇죠. 네. 전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나 선생님, 우리 얘기하면서 제가 찾았는데 이 소리가 네. 그 카메라가 아니라 차선이었네요. 차선? 차선을 유지를 안 하면은 띵띵띵띵띵 소리가 나요. 오, 지금 풀브레이킹 하셨네요. 그죠? 네, 한번 해봤습니다. 어때요? 절대 밀리는 감이 없어요. 없습니까? 네. 브레이킹이나 이런 부분도. 네, 괜찮네요. 주행 중엔 디젤이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아, 예. 네. 그렇군요. 소음이나 이런 거 걱정. 벤츠 E클래스 신형도 타시고, 뭐, 네. 아우디 A6도 많이 네. 그 타시고 하시지만, 네. 그거와 비교했을 때 견주어 봤을 때. 아, 견주어 봤을 때? 예, 뒤처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제가. 예. 시입차 여러 종류차를 타는데 항상 느끼는 점이 예, 예. 하드합니다 생각보다. 아. 편하게 그러니까 예, 예. 편하 소프트할 것이라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예, 고객님들이 예. 그러신데 예, 예. 생각보다 하드합니다. 하드, 시입차가 네. 예, 하드한 승차감. 예. 네, 특히 벤츠 아우디 예. BMW 차량. 아, 벤츠가 하드한가요? 벤츠는 네, 하드합니다. 울렁하지 않습니까? 벤츠가 아무래도 하드합니다. 제가 혹시 남자님 그 피곤하실 때 사신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피곤하고 그러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동급 차량 네. 국내 차량을 보면 훨씬 네. 소프트해요. 그렇습니까? 네, 소프트한 건 한국차 소프트해요. 네. 그렇죠. 한국차는 오래전부터 소프트한 승차감으로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특히 현대 자동차인데 좀 그런 성향들이 있죠, 그죠? 그게 소프트한 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예. 코너링 시에 뭐 밀린다든가 대신 벤츠나 이런 코너 이런 예. 차들은 코너링에 절대 밀리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죠. 네. 운전을 아주 부드럽고 안전하게 잘 해주시네요. 차선을 깜빡이 키지 말고 한쪽만 들어가 보실까요, 한번? 그럴까요? 예. 그죠? 그 소리 맞죠? 계기판에도 지금 표시가 되네요. 깜빡이를 키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소리 안 나요. 그러네요. 제가 찾았습니다.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 창피합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오늘 저희 처음 만나보는 차잖아요. 네. 네. 지금,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는데 섰네요. 그죠? 네. 오, 아까도 야. 말씀드리지만 예. 아닙니다. 거의 부딪힐 때쯤에 예, 예. 작동을 하네요. 그렇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설정이 있는데 여기 핸들 왼쪽에 그 자동 기능을 설정을 하면은 그게 개입이 조금 자유롭게 되더라고요. 아. 가깝게 근거리 뭐 아하. 원 장거리 원거리라고 하나요? 그렇게 뭐 조절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코너링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 코너링이 괜찮네요. 예. 가속력 좋고. 예. 그래도 이쯤에서 지금 2시간째 운전하고 계신데. 네. 만약에 돈이 있어서 동급으로 사셔야 된다. 그럼 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솔직하게.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닙니까? 예, 솔직하게는. 저는 살 것 같아요. 아, 저는. 예.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아직 불불한. 예. 여기서 직업적인 예, 걸 예. 말씀드리면. 예. 네임밸류가 약간 아직은 아닙니다. 나중에 파실 때 예, 예, 예. 그 폭이 신차 대비 예, 예.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군요. 제가 오기 전에 매물 한번 봤는데 예, 예.
전국에 두 대 있습니다. 휘발유 대리. 이거 S90 모델. 네, 그렇군요. 중고로 나와 있는 대리. 그러면 가격은 약 7천만 원대에 형성돼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갖고 계신 딜러분들이 과연 이게 7 소유자가 오셨을 때 그 가격에 다 파실 수 있을까? 분명히 빼줍니다. 네. 근데 이거는 맞거든요. 예, 그렇죠. 볼보를 수입차에 가장 그 겁내하는 이유가 AS 기간이 끝나면 이 수리를 과연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렇죠. 소비자들이 제일 겁내하거든요. 예. 전체적인 느낌이 묵직하네요. 그래요? 네. 2.0 그죠? 2.0 치고는 3.0 같은 느낌. 그죠? 예. 그건 있어요. 이런데도 좀 뭐랄까 웅장하고. 어떻습니까? 주차 좀 하고 계신데 말 시키면 안 되죠? 아니 괜찮습니다. 뭐 주차 예. 주차는 예. 네 잘하니까요. 제가 좁은 공간에서 많이 해봐서 예. 네 편하셨어요? 지금 괜찮네. 그죠? 아 네. 또 틀리네요. 예. 국내 차 같은 경우는 조각조각 보여줘서 뭐라 제대로 안 보여준 뭔가 하는데 이거는 뭐 위에서 내려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안락한 뒷좌석에 저희가 착석을 했습니다. 저희 남자 둘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죠. 큰 사람이 둘이 앉았는데 생각보다 넘어요. 네, 그죠. 저희 사실 되게 큰데. 네, 작가님 185 정도 되시고. 네, 저 186. 네, 네 제가 185. 오, 네. 아유. 근데도. 네.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죠? 이 정도면은 합격 점수 주고 싶어요. 네, 저도 주고 싶어요. 굉장히 편해요. 네. 승차 가면 사실 저희가 뒤, 운전 지금 뭐 대신 하실 분이 없어서 그렇지만 사실 뭐 앞에서 간접으로 느껴도 뒤에 승차 가면 그 정도면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서 딱 봤을 때 저 그 실루엣 그 운전석 그 도어에 달린 아 여기 참 뒤에 있죠. 네. 이 스피커가 보이는 이 노란색 그 부분이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강조가 되는 거. 스피커에 스틸을 해서 뭔가 더 소리가 더 좋아 보일 것 같아요. 자석은 뭐 갖고 그랬습니다. 자석은 붙여볼까 그랬나요? 네. 괜히 소리가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 그죠? 네. 전 자석을 좋아해서 왠지 좀 느낌이. 스피커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오디오를 틀어서 사운드를 저희가 제공을 한다고 해들 이거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고요. 여하튼 편안합니다. 내리기 싫을 정도로 아주 편안하고 위에가 이게 낮네요. 조금 낮긴 하죠. 썬루프 때문에. 근데 머리는 안 닿아요. 네. 이 클래스도 뭐 사실 이 정도 정도 되는데 승용차가. 예. 그 이 정도면 깨끗하게 오래도록 잘 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죠? 그 저희가 아까 저기 느꼈지만 남성분이 탔는데 넓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자친구나 아내분이 타시면은 더욱더 그 행복한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닌가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들어가나 그렇죠. 바람 나오나요? 바람이 지금 나오네요. 아닌가요? 바람 소리 많이 들리는. 엉덩이 나오나요? 엉덩이 안 나옵니다. 아 뒷좌석 통풍은 제공이 안 되나? 그죠? 제가 시운전을 했는데요. 제가 드라이빙하는 모습은 뭐 잠깐 뺐습니다. 저는 뭐 남사장님이 운전하시는 것보다 좀 부족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디자인도 괜찮고 외형 디자인도 괜찮고 그리고 승차감도 괜찮고 두루두루 봤을 때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 남사장님은 조금 그 브랜드의 어떤 인지도 그 선호도 이런 걸로 따져봤을 때 조금 아쉬움이 남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래도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모델이 마음에 들거나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 적정한 타협점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 금액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이 구매를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네. 구매하신 분들 입장에서 구매하실 분들 입장에서 대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저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면은 괜찮다. 그리고 이 정도면은 진짜 사람을 살리겠고 안전한 패밀리 세단을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남사장님은 냉정하게 좀 이렇게 총평을 해주시겠다면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구매하신다는 입장에서. 네, 저는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네. 삽니다. 바뀌셨어요. 네, 또 바뀌죠. 그게 네. 이제 저의 직업적인 걸 놓고 네. 오직 그 차를 구매한다는 것만 봤을 때. 생각보다 트렌드가 예, 예. 현재 트렌드에 다 맞춰져 있고 옵션이나 이런 게 전혀 딸리는 부족한 그죠 딸리는 거 없죠 네 예. 없습니다 보면 없고 불편하다 뭐 하이패스 이런 기능인데 하이패스 네 국내 사정이 안 맞으니까요 이런 거는 뭐 따로 별도 구매 가능하니까 제가 아까 조수석 텐데 저걸 박이는 못했네요 저거는 네. 이제 이거 볼보사에서 제공되는 하이패스 같은데 순정 장착이 아니네요 그죠 아 그렇고 그러네요 그렇게 알고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아, 전 예. 보통 수입차는 이렇게 예. 사제로 많이 아, 그렇군요. 구비를 해서 다시거든요. 여하튼 뭐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이 백밀러가 아쉽고요. 휠이 좀 커서 다음에 타이어 갈 때 좀 그게 비싸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보증기간이 끝났을 때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예민한 부분이 되는 거니까. 보증기간이 끝나면 타이어도 다 달잖아요. 그죠? 타이어는 원래 소모품이기 때문에 예. 보증기간이 뭐 있어도 맞습니다. 적용은 안 됩니다. 예. 예. 차를 가지고 오셔도 예, 예. 차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다른 샵과 좀 틀리게 예. 그래도 완벽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저기 위에 보니까 고객 쉼터도 따로 있고요. 네네. 그 아래쪽에 보니까 아까 그 정말 고급 커피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죠? 네네. 네. 항상 고급 커피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여름이 되면 또 음료수도 네. 있고 계절에 따라서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네네. 뭐 제가 처음 이곳을 왔다고 해도 저는 여기서 차를 고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역시 뭐랄까 그 전문가랑 좀 다르다는 어떤 그런 거를 이 공간에서 제 개인적으로 네. 좀 오늘 느꼈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유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